자, 172페이지 무용의 추인이 나오죠. 일단 추인이라는 말은 뭐죠? 추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죠. 근데 무효라는 말은 뭐죠? 아무런 성립은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예요. 그럼 한번 결합해보는데 법조문이 나와 있죠.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뭐 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나와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뭐 하잖아요?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으로 봐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만나 가지고요. 통정어의 표시 가장 매매를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어떻게 해요?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이 야 내가 이거 추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매매 계약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을도 좋다 나도 추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쌍방이 모두 추인하겠다고 했다면 이 무효인 것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갑과 을이 새롭게 다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139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갑과 을이 요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고 요 새로운 매매 계약이기 위해서 다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을이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죠?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갑과 을이 야 이거 말소하고 등기하느니 그냥 요 전에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바꾸면 안 되겠니? 라고 했다면 그 특이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여기까지인데 요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째, 불가능한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어요. 왜요? 나쁜 짓이니까.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 최경우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정 허위 표시어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이죠. 요 세 가지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우리가 안 했는데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이건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죠?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은 1번 민법 규정에서 요 2번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 2번 추인의 요건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2번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하고, 3번 무효인 법률 행위가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요. 3번 추인의 효력은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이 문제는 뭘 찾아내려는 거죠? 추인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경우를 뭐죠? 찾아내라는 얘기고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 행위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고. 니은범, 무권 대리는 아니죠? 무권 대리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디귿범, 불법 조건이 붙었다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예요. 기억나시나요? 1억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불법 조건이 붙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디귿도 들어가고요. 1번 통정 허위 표시와 임대차 계약, 통정 허위 표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경우니까 결국은 추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디귿,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취소입니다. 의가 뭐였죠?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다.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죠?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제 아까 우리가 유동적 무효가 뭐였죠?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1번 철회가 나오죠.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라는 것이고, 효과가 발생되고 나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제와의 차이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해지도 개념은 다음 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 취소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광해 취소가 나오는데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건 아시기 첫날 했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취소 사유는 민법상 총 뭐죠? 네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에서 뭐가 나오니? 1번 취소권자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무효에서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놈이 엑세. 무효는 아무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고요. 취소권자는 누가 있냐면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자신이 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리인도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인 거죠. 근데 이들만 취소할 수 있냐? 아니다.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이들의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취소의 방법인데 일단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하단에 보시면 원칙해 가지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는 뭐죠?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납원해 가지고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에서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두 번째,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인데 취소의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냐면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갑에게 뭘 쳤냐면 사기를 쳤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에게 또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냐면 을에게 취소한다는 거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요 매매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 갑이 병이 사기쳤다는 이유로 뭘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요 매매계약을 한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신 대표 예제가 나와 이기죠. 우리 기출문제인데 풀어볼까요?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 답은 뭐죠? 1. 을에게만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취소효과에서 박스 밑에 1번 소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취소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 한번 보시기 바라고 3번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뭐가 나오죠? 상대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절대적 취소인 거죠. 이에 반해서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냐면 보호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 가지는 뭐죠? 상대적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효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효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취소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뭘 보호합니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취소는 원칙적으로 뭐죠?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다만 뭐만은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돼요. 따라서 취소를 한 후에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게 되냐면 반환을 받게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취소를 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소급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취소가 됐을 때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자, 우리 민법상 몇 살부터 성년자가 되냐면 19살부터 성년자입니다.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거든요. 무조건 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나면 두 살 깎잖아요. 며칠 지나면 1월 달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지났더라도 생일 안 지나면 뭐죠? 18살이니까 다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래서 실제로는 해가 바뀌 연초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대부분 다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누구만 난리 나요? 술집 주인만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대학교 앞에서 술집 운영하는데 뭐예요? 신입생 환영하는데 술 이빨 처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 뭐 미성년자 알아도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찌르면 뭐죠? 영업정지 맞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거를 왜 19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뭐예요? 성년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미성년자를 뭐라고 할까? 18살로. 18살부터 성년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현재 뭐죠? 19살부터 성년자니까 18살이면 뭐죠? 미성년자를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자전거에 대해서 뭐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뭐 해줬어요? 인도를 해준 거죠. 그 갑도 을이 갑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 50만을 뭐죠? 지급했어요. 갑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뭐 했겠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했어요? 술 처먹었어요. 술 처먹느라고 얼마를 썼냐면 예를 들어서 10만을 썼습니다. 술 먹고 이제 얼큰하니까 뭐죠? 애들이 뭐죠? 클럽 가재요. 클럽 가가지고 뭐 하느라고요? 춤추느라고 뭘 했냐면 또 10만을 썼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한 놈이 뭐라 그래? 야, 우리 고스톱이나 한판 칠까 해가지고 고스톱 치느라고 도박하느라고 얼마를 썼냐면 얼마를 잃었냐면 예를 들어서 5만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 잃고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집에 오는데 가일가가 있는데 엄마가 뭐죠? 귤을 좋아해. 아, 우리 엄마 귤 좋아하니 귤 사야지 해가지고 귤을 사느라고 과일을 사느라고 얼마를 썼냐면 2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다음날 뭐죠? 학원비를 내느라고 얼마를 썼냐면 3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0만 원은 뭐죠?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저 미성년자입니다. 요 매매계약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 본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요 매매계약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니까 그 갑이 을에게 이행한 자전거는 부당이득으로서 뭐예요? 반환해 줘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얼마 돌려줘야 돼요? 25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나눠쓴 이유인데 우리 판례는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유흥비로 소비된 것만 뭐로 이해하냐면 소비된 것으로 이해해요. 과일을 샀다 학원비를 샀다 병원비를 지출했다 생활비를 썼다 하는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합니다. 뭐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까?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이해해요? 소비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때 현존 이익은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죠? 25만 원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과일가 여기서 2만 원 썼어요. 소비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서 2만 원을 내면 갑의 다른 재산에서 2만 원만큼 뭐가 돼요? 절약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얘가 학원비를 이 돈에서 뭘 냈어요? 3만 원을 냈어요. 이 50만 원에서 3만 원을 내면 소비되는 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서 3만 원만큼 덜 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이 뭐예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술 처먹고 춤추고 유흥비를 쓴 것만 뭐로 이해해요? 소비된 것을 이해하고요. 건전하게 쓰는 것들은 뭐된 것이 아니에요?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에 뭐예요? 가끔 나와요. 자, 뭐만 소비된 겁니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가 돼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말 연시가 요새는 하도 뉴스거리가 나서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가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뭐가 나오냐면 유흥비 마련 목조리게 꼭 나와요. 뉴스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그런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왜요? 변호사 만나서 뭐라 해? 너 술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야 그 돈은 뭐예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걔가 우리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여서 수술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뻑치게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집에서 굶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라면 두 개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다 돌려줘야 돼요. 우리 발에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고 병원비를 냈다 생활비로 지급했다 같은 것들은 건전하게 뭐죠? 소비된 것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하지 말입니다. 항상 우리 민법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말 같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일부 취소죠. 일부 모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모여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뭐죠? 가능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와요.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취소권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추인의 요건에 가지고 1번 추인권자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추인권자가 하게 되는데 누가 추인권자가 되냐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돼요. 누가 추인권자가 돼요? 취소권자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2번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추인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성년자가 된 후에 능력자가 된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효과 1번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고 2번 여러 사람에게 취소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있죠.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언제 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게 잊지 마시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추인하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와요. 자, 의사표시를요. 명시적 의사표시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 의사표시와 구별할 것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렇게 말했으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근데 이놈이 사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뭐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근데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이놈이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봐요.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이놈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계좌를 찍어보니까 이놈이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것은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자, 다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인다, 계약금을 지급한다 같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침묵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만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는 나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 내가 살게 라고 말하는 곳 물론 의사표시지만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의사표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도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묵시적 추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박스에 나온 얘들은 뭐예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뭘 말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추인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요 행위가 존재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묵시적 추인 또는 뭐죠?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외울 거는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죠. 크게 기억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라는 게 크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했는데 그 상태에서 뭐 했냐면은 벗어났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매매 대금을 입금했어요. 매매 대금 입금하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법정 추인. 이행은 뭐죠? 법정 추인인 거예요. 또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죠. 그 말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단대에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 무슨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뭐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법정 추인이란 명시적 추인이 아니라 뭐죠?
묵시적 추인으로 말하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인데 크게 뭐죠? 두 가지다.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주의할 점인데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것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 오시면 취소권의 소멸해 가지고 146조가 나옵니다. 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간이 두 가지죠. 추인할 수 있는 한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몇 년입니까? 3년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몇 년이죠? 10년이죠.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취소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시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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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씩 외우시거든요. 우리 민법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3년을 2년으로 바꾸고 10년을 9년으로 바꾸고 이런 짓은 안 해요. 뭘 바꿉니까? 숫자 앞에 붙은 앞에 말을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X.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이 가능한 날부터.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X. 언제부터 10년이라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예요?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항상 뭐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론은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취소권의 소멸 원인이 나와 있고 이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핵심 판례 위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척기간.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거는 우리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리는 건데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가시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굉장히 뭐예요? 편해요. 먼저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소멸시효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범위 아니. 그래서 오늘 하는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뭐냐면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게 썼는데요. 개념을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쓴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여기다 지금 사례 붙일 겁니다. 첫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들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소유권 소멸시효 안 걸려요. 뭐 담보물권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점유권 소멸시효 안 걸려요. 뭐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려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 채권은 10년입니다. 용익물권은 2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해요. 최근에 요새 그 연예인들 B2 그죠? 그래가지고 뭐 20년 전 30년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그거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20년 30년 전이면 이미 뭐죠?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뭐죠? 이렇게 그 연예인의 부모들도 법적으로 뭐죠? 갚을 필요가 없고 물론 그들의 자식들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갚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 댓글 때문인 거죠. 그죠? 뭐 나가 뒤져라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아 저는 좀 그래. 조선시대인가? 이 연좌제 아닌가요? 우리가 사극 보면은 아버지가 역모를 저지르면 아들 막 죽이잖아요. 아들 막 기형 보내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이러잖아. 왜 사극 보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사기치고 부모가 돈을 안 갚은 것에 대해서 왜 자식이 책임지라고 댓글을 쓰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댓글을 쓰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있는 거예요, 진짜.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이러고 말 일이지. 뭐 합의해라, 돈 줘라, 뭐 이렇게 막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엄연히 자식과 부모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고요. 그 연예인이 그 자리에 이른 것은 부모 덕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막 추신수도 그죠? 추신수도 계속 요구도 먹죠. 그죠? 추신수도 그 아버지가 뭐예요? 추신수를 내세워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뭐예요? 돈을 끌어 모았어요. 끌어 모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죠? 돈을 안 갚고 그래서 사기죄로 뭐 받았냐면 처벌받았고요. 근데 추신수하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연을 끊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신수가 그 채무자한테 돈을 안 갚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동안에 계속 갚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뭐 연봉이 몇백억인 놈이 어떻게 돈도 안 갚아주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문제지 법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채권은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멸해요.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죠?
자, 소멸시효가 뭐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고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뭐 공소시효 이런 거 비슷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 뭐라고 그래? 정지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치유의 정지 그러면 이 말이 떠올라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하면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이. 근데 갑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을이 그지 같은 인간 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둘이 혼인했어요. 돈 못 받죠. 그죠? 돈 못 받아요. 이제는 받아봤자 의미도 없어요. 결혼하면.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왜요? 혼인하는 순간 채권을 뭐죠? 행사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 있어요?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40년간 혼인 상태에 유지하다가 40년 만에 이혼했더라도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처녀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있죠. 자,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5살 먹은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았어요. 나 할아버지가 기분 좋다고 큰돈 줬어요. 세뱃돈으로 10만 원.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얼마 받았어? 10만 원 보관해 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1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못 받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돼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5년 후에 19살이 돼가지고 성년자가 됐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얘 아이는 어머니에게 엄마 5살 때 나한테 뺏어간 10만 원 달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정지예요. 웃고 계시는데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 뭐라 그래요? 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행사해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만약에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이때는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는데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새롭게.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300만 원 빌려줬어요. 다행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면 소멸시효는 뭐예요? 진행이 되는 것이고 10년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9년이 됐어요. 그럼 1년만 더 지나면 돈 못 받잖아요. 을이 갑에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9년 전에 빌려간 300만 원 갚아다라고 뭐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면요?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또다시 뭐죠? 10년이 또 주어져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권리를 보하면요, 행사하면 또다시 몇 년이 주어져요? 10년이 주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 뭐라 그래요? 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최근에도 팔리기도 한데 10년 되기 전에 계속 소송 걸어야 돼.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 시점에서 소송을 걸어가 소멸시효 중단됐잖아요. 또 다시 몇 년이 주어져요? 10년. 그러면 10년 지나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놈이 개그지다 못 받았다 그러면 10년 되기 전에 또 뭘 해야 돼요?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멸시효를 뭘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 그 돈을 떼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야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중단되면 새롭게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할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뭐죠? 용익물권입니다. 기간은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 용익물권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뭐죠? 가능해야 됩니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고 해? 정지라고 하고요. 또 권리가 소멸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세요? 중단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는 설명 안 드립니다. 이것도 연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따로 행사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척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뭐 해제권이다, 뭐 추인권이 되란 제척기간은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예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취소권이에요. 취소권만 뭐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먼저 10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징은 제척기간은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제척기간은 특징이 불변기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죠. 그죠? 10년 됐다라서 꼭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 중단 사유가 있으면 20년, 30년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뭐 하지 않아요? 늘어나질 않아요.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형성권은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저 정리해 볼게요.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그 제척기간은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정도는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6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안 풀어볼게요. 1번이 답인데 나중에 볼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고 점을 씌웠다가 192페이지에 뭐로 볼 거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합니다.